꿈에 나오더구나.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좀 손주 얼굴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, 그리고 삼계탕 좀 끓이려고 하는데 미리 장 좀 봐둬라. 어머니, 저 이번 주에... 아우, 알겠다. 내가 장을 봐서 올라갈 테니 큰 밥솥만 준비하거라. 우와, 이번 주 동창인데... 네, 어머니. 아우, 애미야, 이번 주에 거기 안 가고 둘째가 5천 상품권이 당첨된 게 있다고 해서 친구들 데리고 거기 가기로 했다. 그럼 이번 주에 안 오시는 거예요? 아우, 에고, 애미야,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가려면 차로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한데. 본가족 발레 물렸을 때 알겠습니다. 버블리. 본가족 발레 물렸을 땐 버블리. 이거 뭐야? 발레 물렸을 땐 두머리 두머리 긁지 마요, 상처 나요, 둥근 머리 발라요. 아, 다 됐네. 본가족 발레 물렸을 땐 버블리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조심해서 다녀와. 본가족 발레 물렸을 땐 버블리. 자, 이제 거의 다 먹었어. 딱 두 숟갈만 더 먹으면 돼. 싫어, 나 그만 먹을래. 배불러. 안 돼, 더 먹어야 돼. 자, 엄마가 밥 먹기 전에 간식 많이 먹지 말라고 했지. 빨리 와. 자, 수박 한번 먹어봐. 본가족 발레 물렸을 땐 먹어. 버블리. 여보, 여보, 나 여기 있지. 여기. 여보. 잠깐만! 여기 뭐야? 여보! 잠깐만! 발레 물렸을 땐
너무 안에 있는 거야? 어, 전화 왔다. 다행이다. 엄마, 이것 봐, 돈이야, 돈. 온 가족 벌레 물렸을 땐 버블리. 아빠 눈다 지금. 자기야, 내가 갈게. 자기야, 내가 어, 이거 그때 그거네. 그러네. 그거네. 그거 온 거네. 아, 아까 그 낮에 택배 왔던데. 그런 게 비싼 거야? 어? 맞지? 빨래 물렸을 때 두고머리 두고머리 긁지 마요. 상처 나요. 둥근머리 발라요. 엄마가 벌레 물렸을 땐 버블리. 답을 구해보세요. 자, 이제 풀어봐. 엄마, 이것만 하고 그만 하면 안 돼? 안 돼. 이거 다 안 하면 내일 선생님이 이놈할 거야. 빨리 풀어봐. 75페이지까지 앞으로 4장 남았어. 자, 풀어봐. 여보, 내 속옷 어딨어? 아, 거기에 두 번째 서랍에 있어. 잘 찾아봐. 안 보이는데? 아니, 거기에 두 번째. 아빠 가서 찾아주고 올 테니까 너 딱 집중해서 딴짓하지 말고 풀고 있어. 찾았어? 이거 너무 많아. 빨래 물렸을 땐 두고머리 두고머리 긁지 마요. 상처 나요. 둥근 머리 발라요. 어? 나 풀었네? 나 풀었어. 있어. 온 가족 벌레 물렸을 땐 버블리.